아, 제가 백투에 대한 소개받은 것은 유튜브 보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와서 2주 동안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올 때는 제가 예를 들면은 건강검진했더니 간 초기 종양 지수가 좀 높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좀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정맥 전기가 되고, 그다음 골다공이 있고, 또 전립선 비대 좀, 원장님, 박사님 말씀대로 하시면은 이거 완전히 종양, 장기 종양에 아마 집합체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주를 마치고 나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우선, 수치적으로는, 제가 약한 130, 전후 되고, 이번에 와서 검사하니까 136에 혈압이 나왔습니다. 1차는 109였고, 2차는 118로 해서 다운이 됐고, 두 번째는, 피가 지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뭐 끈적끈적하고 잘 붙어 있어가지고, F등급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D가 되고, 끝에는 이제 A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강의를 들을 때는 잘안 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앉다가 그 다음 좀 뒤에서 끝에 두 번째 앉았는데도 다잘 보여요. 근데 그건 제가 봤더니 눈이 좋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강 현재 나타난 걸 봤을 때는 피부가 많이 뭐 제가 전국은 아니지만은 최고의 병원까지 갔어도 피부가 가봤는데도 이제 평생 가져가라고 얘기를 받았는데 막 거의 다 치료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한 가지는, 제가 소화기계통에 이제 위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방귀도 자주 많이 나오고, 트름도 자주 나왔는데, 그것도 명현 반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처음에 3일, 4일 지낼 때는 좀 아프더니, 그 다음부터는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뭐 괜찮은 상태고, 그다음 피부도 마찬가지로 3, 4일 뒤에는 나지 않던 곳에서 다시 발생하는 명현 반응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가라앉고 괜찮은 편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서 했는 것은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뿌리를 저는 어릴 때 이제 온상을 해가지고 좀 식물을 키웠는데 여기서 자랑했는 것은 씨앗을 뿌리고 이제 싹이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오늘부터 저 집에 가는 것은 이제 봄밭에 심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만큼 잘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느냐는 게 이제 저의 노력 의지로 생각합니다. 결국 저의 실천 의지가 만큼 있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도록 해준 것은 결국 양 박사님하고 또양 진호 한의사님, 그 다음에 또 영양사님 세 분의 정말 지도에 따라서 제가 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불어 여기서 자원봉사하는 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